안녕하세요. 보나기입니다. 미국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보나기 채널은 미국 동부 및 남부 지역에 낚시 파트너들이 있는데요. 오늘은 남부 지역에서 제프로님께서 전해주신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낚시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. 미시시피 주에 있는 빌락시라는 곳입니다. 이곳은 Sheepshead, 한국말로는 약물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낚시를 하고 오셨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. 예,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아틀란타에서 400마일 떨어진 빌락시 미시시피라는 데입니다. 예, 여기에는 카지노가 한 10여 군데가 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팔레스 호텔 같은 것들이 카지노 호텔입니다. 그리고 이 빌락시에서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피싱 피어를 만들어 놨어요. 정말 이 차를 타고 들어와서 차 세워놓고 낚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. 일단은 제가 이거를 쭉 돌아가면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지금 아직 시즌은 시작 안 됐고요. 주로 11월 중순서부터 3월 초순 중순까지 계속 이 쉽헤드 낚시를 할 거예요. 쉽헤드 낚시는 이 비들러 크랩을 사용하는데요. 매년 가격이 원래 이게 한 2불 99전 3불 정도 하던 게 올해는 6불로 올라왔네요. 그리고 뭐 이 조그만한 녀석이 개당 50센트니까 낚시할 때 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고가죠. 예, 양머리 낚시의 이 뜰채는 필수 품목이고요. 여기 보이는 이 버치대도 필요에 의해서 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치고 생각이 참 좋네요. 야, 어제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는 그냥 뭐 차 안에만 앉아있다가 낚시 제대로 못했거든요.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오늘 뭐 올라가기 전에 아틀란타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나서 왔어요. 근데 뭐 생각보다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. 이게 양머리입니다. 예, 이것이 그냥 뭐 후킹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장면을 갖다가 사실 동영상으로 남기기가 조금은 어려워요. 좀 그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뜰채질 때문에 그래, 뜰채. 예. 자, 이거 보세요. 아까 것보다 더 큽니다. 예. 예, 지금 아내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의 영원한 낚시 파트너고 같이 뭐 함께 여행 다니고 낚시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이거 양머리는 16인치가 여기 리밋이에요. 14 아니야? 14? 예, 14인치요. 그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는 이 안쪽에 아가미 심장을 갖다 칼로 찔러요. 그러고는 아가미 쪽을 이렇게 잘라놓고요. 그러면 이렇게 피가 나오죠. 이렇게 까끌로 처박아 놓으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피가 다 빠져요. 피가 빠지면 저렇게 라인이 없어집니다. 자, 아까 봤듯이 그런 거 하고 지금 이거는 많이 하얘졌죠? 이것이 피가 빠져서 그래요. 그러고 이제 비닐을 긁어서 안에 내장 제거하고 얼음에다 잘 저어가지고 올라가면 아주 싱싱한 핏감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클리닝하기 위해서 이게 스페셜 이거 아는 동생이 만들어준 거예요.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
보나기님도 항상 그러시지만은 낚시하고 이렇게 여기서 비닐을 다 제거를 하고 나면 그 긴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갈 시간이 임박해서요.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냥 이 두 마리 일단 해가지고는 이런 거를 그때그때 시켜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시멘트에서 안 닦여요. 근데 바로바로 하면 깨끗하고 좋죠? 다음 분들을 위해서. 저희도 애틀랜타까지 400마일 6시간, 6시간 반 트래픽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. 자,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. 네, 또 뵙겠습니다. It's so beautiful. You and me.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.